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오늘 좀 시끌벅적한 곳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이 궁금해요.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동문제래 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지난 작년 3월에 처음으로 LTE를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푸드트럭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또 그만큼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도 정말 정말 많은데요. 오픈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벌써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제주공항 근처에 꼭 가야 하는 성지로 그야말로 등극을 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취재를 나온 이후에 1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인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3월 달에 회장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1년 동안 이 동문제래 야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2018년도 3월에 저희 야시장이 개장 이래 주중에는 약 5천여 명, 주말에는 만여 명 소비자들께서 저희 시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일단 오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저희 그 야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저희 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또한 야시장이 관광시장으로 거듭이 나서 세계적인 야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새해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이라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네. 주차장입니다. 아, 그럼 오늘도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요. 예, 주차장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원래 그 부분을 우리 그 도 정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올해는 꼭 그 주차 문제가 해결돼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만큼 주차 문제도 꼭 해결이 되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해결이 돼서 보다 더 활성화되는 동문제래 야시장을 기대해 볼 텐데요. 이미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지금 발 디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랍스터 치즈고 도 보이시고요. 또 흑돼지 오견마리도 있고요. 이제 불초밥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 작년에 왔을 때보다 오히려 음식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연인끼리, 친구분들끼리, 그리고 가족분들끼리 이곳에서 줄을 서 계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계신데 이곳에는 지금 친구분들끼리 오신 것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주 첨단에서 온 류지혜입니다. 저도 강주에서 온 최민지입니다. 저도 광주에서 온 이수정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광주에서 온 김유진입니다. 친구분들끼리 오신 거죠? 네. 오늘 어떤 거 드시러 오셨어요? 뭘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저 돼지고기 고추고. 돼지고기 왜 우세요? 아직 못 드셔서 오시는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요. 줄이 너무 길죠. 어떡해. 그래서 아직 못 드신 거죠? 네. 빨리 좀 이렇게 사람 좀 없을 틈을 타서 빨리 또 뭐 드시길 바라고 또 오늘 먹고 나서는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숙소 가서 고스톱 받아. 아, 그렇구나. 또 재밌게 친구분들끼리 우정 이렇게 열심히 치시면서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우정을 열심히 다지려는 일행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빨리빨리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동문제래 야시장 불금에 즐기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발걸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